물가 상승률 일시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. 이는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. 한은 측은 하반기 교통비와 도시가스,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.